머지않아 찾아올 평화의 시대를 대비하기 위한 통일교육도서가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국립통일교육원과 출판사 열린책들이 함께 기획하고 제작한 소란의 통일 시리즈, 누구나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대중서인 소란의 통일 시리즈는 총 10권으로 제작됐습니다. 그 10권의 책을 유니콘이 읽어보고 여러분께 소개합니다. 안녕하세요. 유니콘 기자단 14기 문효민입니다. 오늘 소개할 책은 인포데믹 시대의 북한 뉴스 읽기를 주제로 한 책, 구본권 작가의 북한 뉴스 바로 보기입니다. 구본권 작가는 현직 기자로 일하며 파악한 언론 보도 환경을 바탕으로 북한 관련 국내 보도를 분석했습니다. 이 책은 왜 북한을 대상으로 한 언론의 잦은 오보는 개선되지 않을까라는 질문으로 시작합니다. 책에서 말하길 남북 분단이라는 한반도의 특수한 상황에서 북한 뉴스는 항상 중요한 논쟁거리가 됩니다. 그래서인지 기성 언론 보도에서도 뉴미디어의 발전으로 생산되는 콘텐츠에서도 북한 뉴스는 중요한 관심사 중 하나인데요. 때문에 오보와 가짜뉴스도 꾸준히 이어지고 있는 거겠죠. 1장에서는 북한 관련 오보, 가짜뉴스 사례를 소개하며 이러한 오보와 가짜뉴스가 단순히 그 미디어의 신뢰도에만 영향을 미치는 데에서 그치지 않는다고 지적합니다. 북한은 전 세계에서 주목하고 있는 곳인 만큼 관련 뉴스도 큰 파장을 일으키죠. 작가는 가짜뉴스가 광범위한 피해를 입힌다는 점이 가장 큰 문제라고 말합니다. 금융시장의 불안을 키운다거나 안보 비용을 증가시키고 사회 갈등을 일으킨다거나 하는 식으로 말이죠. 2장에서는 오보, 왜곡, 허위사실, 가짜뉴스가 왜 북한 관련 뉴스에서 특히 많은지 분석합니다. 작가가 지적하는 가장 큰 이유는 북한 사회의 폐쇄성과 특수성 때문인데요. 그러나 이렇게 한 문장으로 설명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라고 합니다. 좀 더 심층적으로 들어가 볼까요? 작가는 먼저 언론 자유도 최하위를 기록하는 북한 언론 특유의 폐쇄성을 지적합니다. 이런 상황과 달리 북한 관련 소식에 대한 수요는 국내에서 꾸준히 존재하죠. 그러다 보니 북한 이탈 주민들의 입에서 나오는 말이 뉴스가 되곤 하는데 그들의 말 또한 북한 사회 특유의 폐쇄성 때문에 완전히 신뢰할 수 없다고 지적합니다. 다시 말해 정보가 자유롭게 유통되지 않는 북한 사회에서 북한 이탈 주민 개인이 다양한 영역에 대한 정보를 취득하기 어렵다는 건데요. 그러니 익명의 북한 소식통이 취재원이 된다고 해서 항상 신뢰할 만한 뉴스가 나오는 건 아니라는 겁니다. 앞서 언급한 것처럼 구본권 작가는 현직 기자입니다. 때문에 현장에서 본 언론 보도 환경, 언론사 내 취재 관행 등을 바탕으로 오보가 탄생하는 구조적 원인을 지적합니다. 오보를 내고도 정정 보도를 하지 않거나 책임지지 않으려는 태도가 반복적인 오보를 만든다는 건데요. 이외에도 미디어 환경이 변화하며 생긴 부정적인 면을 지적하기도 합니다. 유튜브와 소셜미디어는 누구나 콘텐츠를 제작해 정보를 유통할 수 있게 하죠. 때문에 북한 이탈 주민들이 북한 관련 정보를 전하기 위해 크리에이터로 변신하곤 하는데요. 작가에 따르면 2020년 기준 구독자 1,000명을 넘긴 북한 이탈 주민 운영 유튜브는 약 50곳, 구독자 10만 명을 넘긴 인기 채널은 약 10곳입니다. 플랫폼 특성상 정보가 자유롭게 유통되고 때문에 가짜뉴스도 보다 쉽고 빠르게 전해지는 겁니다. 북한 관련 뉴스는 국민 대부분이 관심을 가지고 있지만 정확한 정보를 접하기는 쉽지 않기 때문에 북한 이탈 주민 말 뉴스에 더 이목이 갈 수밖에 없는 건데요. 오보가 유통되고 확산되는 과정을 구체적으로 저술했기 때문에 이에 관심이 있는 분들은 이 장을 꼭 읽어보시길 추천합니다. 이런 가짜뉴스의 홍수 속에서 우리는 가짜뉴스와 진실을 어떻게 구분할 수 있을까요? 3장은 가짜뉴스 판별법을 세 가지로 나눠 설명합니다. 먼저 빅데이터, 알고리즘, 필터 버블 등 소셜미디어가 이용자에게 콘텐츠를 추천하는 과정에 대해 설명합니다. 이러한 추천 서비스는 수용자가 필요로 하는 정보만 취할 수 있도록 하면서 수용자에게 편향을 심어준다고 지적하는데요. 소셜미디어에 법적, 제도적 제한을 걸어봤지만 여전히 한계가 있다고 합니다. 이에 작가는 정보 수용자가 할 수 있는 가짜뉴스 판별법을 제시하는데요.
영국 비영리재단 풀팩트재단이 만든 가짜뉴스 판별법을 소개합니다. 먼저 제목 비판적으로 읽기입니다. 부실한 가짜뉴스는 내용에 공을 들이기보다 자극적인 제목으로 수용자를 이끌어내려 하는데요. 충격, 경악, 격분처럼 극단적인 감정을 묘사하는 단어가 제목에 들어가 있다면 가짜뉴스 아닐까 의심해보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인터넷 주소 자세히 살펴보기입니다. 처음 들어본 언론사라면 홈페이지로 가서 그동안 보도해온 뉴스를 확인해봅니다. 모바일 환경에서는 뉴스를 켜도 URL이 바로 보이지 않으니 각별히 주의가 필요하겠죠. 세 번째로는 뉴스와 취재원의 출처를 꼼꼼히 확인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해당 내용을 말한 사람이 누구인지 따져보고 실명과 직책이 드러나 있지 않다면 의심해보는 것도 방법입니다. 또 그 주장의 근거가 무엇인지도 확인해볼 필요가 있겠죠? 이외에도 기사에 문법적 오류는 없는지, 같이 실린 사진이 조작되거나 변형되지는 않았는지, 기사의 발행일이 언제인지 확인해보는 것도 좋은 습관입니다. 가짜뉴스라면 무언가 하나 이상한 지점이 발견될 확률이 크기 때문입니다. 현대인에게 미디어 리터러시는 어느새 중요한 역량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사장은 미디어 리터러시가 왜, 어떻게 중요한지 논증하는데요. 자세한 내용은 책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다음 책은 최동근 작가의 아빠와 딸 DMZ를 걷다 입니다. 대학생 딸과 아빠의 대화 형식을 빌려 비무장지대와 민통선 인근 문화유산을 답사하는 책인데요. 쉽고 재미있는 북리뷰 영상 준비해오겠습니다. 지금까지 영상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